근데 이게 조금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음 시는 이제 제가 기만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게 된그 씬인데, 수업 중인 강의실에 뛰어 들어가서 저는 기만과 같이 과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씬입니다. 기만은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씬입니다. 아, 근데 이게 조금 제가 화도 내고 이 약간 비속어를 쓰기도 하거든요, 이 대사에. 그래서 네,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교수님이 대화하라고 하셨는데, 그래, 뭐 평범한 대화나 하자. 날씨 좋다.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? 밥 먹었어?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? 뭐 먹었는데? 아니, 왜 말을 안 해주는데? 소리 낮춰, 수업 시간이야.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으면 얘기를 해줘야죠. 얼마나 어렵게 만난 건데.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. 야, 너 지금 야라고 했어? 나 그동안 원망한 적한 번도 없어.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. 만나면 설명을 듣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다고. 씨발, 또 도망을 가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촬영이 끝이 났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소감. 아, 일단 오늘 촬영이 제가 좀 어려워하는 씬들이 좀 있었는데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서 후련합니다.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? 일단 화를 좀 내야 되는 씬들이 있어서 그 화를 내는 게좀 어색하지 않았나 걱정이 들곤 합니다. 직감을 일단 자야 될것 같아요.